안녕하세요. 김고은입니다. 이 김고은 씨가 본명이에요? 네. 이름도 너무 어울리네요. 그렇죠? 어렸을 때부터 고은이라는 이름 좋아했었어요? 네. 이게 또 약간 비하인드가 있어서 이름에 알려주세요. 예. 네? 아니요, 이거 모니터는. 죄송해요. 예. 네. 처음 태어났을 때 너무 이제 못생긴 아이가 나온 거예요. 예. 그래서 이제 막 간호사분들이 아빠한테 돈 많이 버셔야겠다고.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커가면서 이쁘게 컸으면 좋겠다. 그래서 고은이라고 지었다고. 아, 정말요? 네. 그렇게 간호사분들도 그렇게 농담할 정도로 미운 아이였어요? 그냥 좀 우량아였고. 심지어 지금 몸매가 이렇게 좋은데. 우량아였고. 네, 우량아였고, 좀, 이렇게 제가 아기 때 되게 사내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. 사내. 그러면 아이였다. 부모님이 되게 미남 미녀신가 봐요. 그쵸? 네, 저는 이렇게 젊었을 때 사진 보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미남 미녀인 것 같다는 생각. 아니, 그러니까 아무래도 엄마 아빠는 너무 예쁜데 아기가 이러니까 간호사분도 그렇지, 그냥 엄마 아빠도 별로 예쁘시지 않은데 아기도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. 네. 부모님이 되게 미남 미녀였는데. 그러면 지금 형제가 어떻게 돼요? 오빠 있어요. 오빠는 아주 수련? 이제 공부만 하다 보니까 조금 살도 많이 찌고. 예. 한 살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장교로 군대에 가 있는데, 좀 간 김에 네, 살도 좀 빼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. 네. 그러면 우리 고은 씨는 어렸을 때도 우량아였고 지금 오빠도 좀 살이 쪄 있고. 근데 네. 고은 씨는 지금 너무 예쁜 몸매로 또 유명하잖아요. 그럼 관리를 많이 한 거예요? 이렇게 타고난 게 아니라? 아니요. 근데 저희 오빠도 저랑 이렇게 비슷했어요. 예. 몸이 되게 몸이. 스키니했고. 그리고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었는데. 저는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, 모르겠어요. 앉아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 그런지. 그렇구나. 네. 우리 김고은 씨는 방송 들어가기 전에 너무 떨려요 라고 했는데, 지금 많이 떨려요? 괜찮죠, 지금? 괜찮죠? 네. 네. 사실 뭐 방송도 이제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. 뭐 아무래도 영화 때문에 인터뷰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, 그쵸? 네. 인터뷰 같은 거 하는 거 솔직히 재미있어요? 아니면 힘들어요? 이렇게 뭔가 1대1로 이야기 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재미있어요. 네. 기자님들하고도 이렇게 1대1로 나누는. 1대1로 하는 건 재밌는데. 네. 딱히 무슨 제작 발표회나 이럴 때 하는 건 좀 그래요? 약간, 이제 좀 어느 정도 적응은 됐는데, 그래도 조심스러운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근데 영화 인터뷰 같은 건 사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. 네네. 매번 인터뷰할 때마다 좀 느낌이 다른가요? 아니면 그냥 생각하는 말 똑같이 늘 얘기하나요? 근데 그건 또 질문해주시는 분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. 맞아요. 하여간에 우리 고은 씨 정말 곱게 자랐는데, 우리 김고은